나뭇가지에 도끼질을 합니다. 도끼날에 뭔가 묻어나오기 시작합니다. 거의 다 됐습니다. 맨 등을 점령하다시피 한 벌레들을 털어낼 틈도 없습니다. 드디어 벌꿀이 나옵니다. 목숨을 걸고 나무에 오른 이유였습니다. 어느새 바양가가 뒤따라 올라왔습니다. 지상으로부터 40m. 두려움을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.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옵니다. 바구니 한가득 꿀입니다. 벌레를 쫓으며 기다린 가족들에게 가장이 목숨 걸고 보낸 한 끼. 벌레와 풀이 주식인 이들에게 이 계절에만 허락되는 어지럽도록 강렬한 단맛. 안 달아.